내 입구 괜찮니? 제철이라 싱싱하더라. 네, 맛있어요. 저, 달래무침도 먹어봐. 입맛 돋는 데는 그만이야. 다 맛있어요. 기억은 잃어도 입맛은 그대로인가 봐요. 그러게, 도희가 어렸을부터 달래냉이를 좋아했잖아. 어린 게 어찌나 봄나물을 잘 먹던지. 당신이랑 내가 맨날 놀렸잖아, 할머니 식성이라고. 제가 그랬나요? 웃으니까 좋다. 그래, 앞으로 웃을 일만 있어야지. 그렇게 되실 거예요. 식사들 하세요? 네, 세강이도 와서 식사해라. 자, 그 전에 약수들 한 잔씩 드세요. 뭐니 뭐니 해도 하루의 시작은 건강한 약수 한 잔이 완전 딱이죠. 특히 우리 도희 아가씨는 아주 꾹꾹 눌러 담아드려야겠네요. 고마워, 세강 씨. 어? 섭섭하게 왜 이러세요, 아가씨? 뭐가? 아, 약수 늘 받자마자 쭉 완샷 하셨잖아요. 무조건 오래 사실 거라면서요. 왜요? 뭐 떴어요? 아니, 지금 마시려고 했어. 세강 씨도 앉아. 밥이랑 국만 뜨면 돼.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와, 우리 도희 아가씨 아프고 나더니 완전 딴 사람 되셨네. 전엔 물 한 그릇도 직접 안 떠드셨잖아요. 엄마 생일이네. 미안해, 엄마. 얘기 좀 할까? 스스럼 없이 행주를 들고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그건 네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고 가장 못하는 일이야. 너답지 않은 게 엄만 너무 속상해. 예전처럼 못 돌아와도 엄마 앞에선 낯선 모습 보이지 말아줘. 죄송해요. 죄송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면 지금부터라도 기억했다 엄마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알겠니? 네, 그럴게요. 그리고 오늘 머리하러 가자. 엄만 전에 머리가 더 마음에 들어. 이거 괜찮다. 내가 매줄게. 됐어, 내가 할게. 싫어. 꼭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이렇게 안 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왜? 비교돼? 아버님 기다리시겠다. 어머니 전화하셨더라. 집에 점심 먹으러 오라고. 솔직히 어머니 음식 입에 안 맞아. 마음에도 없는데 비위 맞추는 것도 좀 피곤하고. 가지 마, 그럼. 갔다 올게. 그냥 가는 거야?
내키지 않은 일은 하지 말자. 그게 서로 위해 좋아. 알았어. 오늘 내 입사 문제 회의에 붙이는 거 알지? 어, 들었어. 태준 씨도 나 확실히 밀어줘야 돼? 야, 이렇게 듬직한 사위 호의 받으면서 출근하는 기분도 괜찮은데? 저도 이렇게 근사한 장인어른 모시고 출근하는 거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이쁜 딸까지 아빠 모시고 출근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야, 이거 천군만만하게 얻은 기분인데 좌태준, 우세진인가? 당신은 세진이 입사 문제나 잘 처리해요. 난 휘경이 자리가 딱 마음에 드는데. 첫 소리 배불릴 순 없잖아. 차근차근 올라와도 안 되죠. 맞아요. 태준 씨 입장도 있잖아. 태준 씨보다 입사 후배인데 직속 상관 자린 누가 봐도 그림 별로야. 그딴 그림이 뭐가 중요해? 회사 경영권이 달린 문제인데. 태준아, 그만 가자. 다녀올게.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네가 왜 태준의 눈치를 봐? 걘 네 조력자일 뿐이야. 백도그룹을 네 걸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꾼. 믿을 만한 충견. 알아들어? 엄만 그렇다고 충견이 뭐야, 충견이. 역시 우리 도희 씨는 웨이브 컬이 좀 있어야 포스가 느껴져요. 사모님도 이걸 원하신 거죠? 애쓰셨어요. 이제야 우리 딸 같네요. 마음에 드니?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세진 씨 정도의 인재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회사를 살리려는 본인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영입을 늦출 필요가 없죠. 박희경 본부장 생각은 좀 어때요? 글쎄요. 저 역시 낙하산인데 제가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다만 장세진 씨의 열정은 누구보다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네. 좋은 인재를 선발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경영의 좋은 묘수라 생각합니다. 다만 사주일가의 고속 승진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들도 잘 고려해서 잡음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 자식이라도 실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게 순리죠. 나 너무 떨리는 거 있지? 이사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반대하라고 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우리 엄마 무섭다. 살생부라도 만들 기세네. 내가 못할까 봐? 그리고 너 같은 인재 놓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다. 우리 할아버지 내가 휘경 삼촌 잡아먹을까봐 노심초사신데. 네 할아버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만큼 건강 상태 좋지 못하셔. 그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실력 발휘해서 당당하게 인정받으면 되지. 그렇겠지? 아빠 휴대폰 두고 가셨나 본데? 내가 받을까? 이리 줘봐. 네? 장경환 사장님 휴대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회의 중이신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전해드릴게요. 안 사람이에요. 아, 네. 지금 저희 잡지사로 제보가 한 건 들어왔는데요. 장세진, 강태준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세서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면 되죠? 장세진 씨 어머니 되세요? 네. 앉으시죠. 네. 어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센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놀라지 마시고요.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장세진 씨와 강태준 씨뿐이 아니라 사모님이랑 사장님까지 가담해서 한 여자를 죽게 하셨더라고요. 아, 여자의 딸아이도요. 고작 5살짜리 아이를요. 참 재밌네요. 아예 소설책으로 내면 판매부수 좀 올리겠어요. 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삼류 막장소설은 누가 쓴 거예요? 익명으로는 제보입니다만 정황을 보니까 개연성이 충분히 있더군요. 사모님은 일단 부인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취재하면서 연락드리죠. 확실하지도 않은 제보에 매달려 도대체 뭘 얻겠다는 거죠? 저희가 가만히 뒷짐지고 보고만 있을 사람들도 아니고요. 소송에 엮이면 골치 아파질 텐데요. 이렇게 하죠. 제가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센 내용으로 선물 하나 드리죠. 그럼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세요. 전 나가 있을게요. 이보게, 자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잘 된다고. 네, 자네한테 미안한 게 많아. 곧 갈 테니까 바가지 긁을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어. 네, 다 당해줄게. 당신 뭘 걸려오는지 내가 잘 알아. 내 가기 전에 유경이 그거 마음 꼭 풀어주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 잘못 없어. 다 이 모지러 빠진 내 죄지. 내 곧 가서 그 죄값 치를 테니까 자네도 이제 그만 마음 풀고 우리 휘경이랑 저 사람 잘 좀 봐줘.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언제고 한번 터질 일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한 번쯤 풀어야 편히 눈을 감죠. 강만재 회장의 아들을 낳아준 대가로 병든 조광철을 끌어내고 안방을 차지했다는 기사가 사실입니까? 뭐라고요? 박 회장님 따님과 여고 동창이라는 것도 사실입니까? 어떻게 친구의 아버지가 그런 했다고 그랬나요? 왜들이래요 정말?
사장님 사실입니까? 내 지금 공허한 짓이야 이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언제적 얘기를 떠드는지 모르겠네요. 당신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당신이나 잘 챙겨. 나는 말짱하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로 겁을 먹어요. 젊어서부터 첩이니 세컨드니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골이 났어요. 과연 내 마누라답구만. 그래, 제발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 너무한다. 아, 날쌔 고비언,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하나만 알아봐줘. 우리 집사람 기사 제보자가 누군지 찾아봐줘. 내가 좀 급해서 그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필코 알았네. 기필코. 차수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기사를 터뜨린 거야? 왜 이래? 생사는 답지 마. 나도 기사는 봤는데 난 아니야. 뭐? 백도희 기자야. 난 백도희한테 자료 다 넘겼어 벌써. 백도희? 회장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자네는 알고 있어. 내가 자네를 몰라. 숨소리만 들어도 자네 머릿속까지 후원해. 말해, 어서. 그게 모르시는 게. 유경인가? 회장님. 그대로 진행해. 제대로 누워서 주무셔야죠.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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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세요?
백도희, 당신 정체가 뭐야? 대체 어디까지가 쇼야?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당신 뒤통수 치는 거 전문이잖아. 우리 어머니에 관한 기사 제보, 당신이 한 짓 아닌가? 드릴 말씀 없어요. 제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 못하는 게 무슨 면죄부인 줄 알아? 당신 그 기억 상실, 그것도 쇼 아니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 그 기사를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네? 이제야 퍼즐이 딱딱 맞춰지네. 그때 당신이 했던 말도 기억나고, 연애 노름에 빠져 본분을 잊고 있었다는 그 말. 이미 그때 당신은 이렇게 내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물론 그것도 기억을 못할 테지. 그렇죠, 백도희 씨? 네. 난 지금 백도희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백도희를 방어할 수도 없어요. 나한테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 결국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차라리 박희경 씨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뭐요? 박희경 씨가 알던 백도희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당신의 뒤통수를 칠 사람인지, 그건 그쪽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저희 엄마. 희경아. 무슨 일이에요? 울지 말고 똑똑히 말해봐요. 아버지 가셨다. 백도희, 당신이 한 짓이 맞다면 나 당신 용서 못할 것 같다. 저 백도그룹 외손녀 장세진, 강태준 기사 제보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보한 기사가 아니라 왜 엉뚱한 기사가 나온 거죠? 다시 보니까 내용이 신빙성도 떨어지고 너무 찌라시 수준이라 내부적으로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했어요. 희경 씨,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기억나는 거 없냐고요. 천천히 하자, 우리. 네 이야기야. 너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 받았고 꾸준히 관리받아왔어. 하루에 한 번씩 잘 챙겨서 먹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 받아야 해. 아, 네. 아, 참. 지난번에 정기검진 결과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된 지 모르겠다. 네가 기억을 못하니. 아, 저기 병원을 알려주시면 제가 다녀올게요. 아니야. 이번 주엔 엄마랑 같이 한번 다녀오자. 혹시 누구 알아? 익숙한 장소에 가보면 기억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될지. 아, 네. 약 먹어. 혹시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잘 챙겨서 먹어.
언제? 언제 가신 거야? 뭐? 알았어. 우리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 그깟 기사 하나에. 윤영수, 너 참 대단하다. 네 등 뒤에 꽂은 칼을 우리 아버지가 대신 맞으셨네. 우리 아버지가. 기어이 네가 날 불구대천의 불효자를 만드는구나. 윤영숙은 네가. 회장님의 유언은 49제 때까지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밀봉되어 있는 유언 안에는 당연히 재산 분배와 백도의 경영권에 대한 회장님의 의중이 담겨 있을 겁니다. 위원장 공개 전까지는 장경환 사장님이 임시 대표로 백도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지금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유언입니다. 제가 많이 늦었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마지막 날은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혼자 갔다 와, 계속. 미안해요, 정말. 아버님. 아버님. 갑자기 이렇게 가신 거 어떡합니까? 아직 아무 준비도 못 했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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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법이 어딨어요? 나 아직 아버지랑 못 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요? 그럼 난 누구한테 불라고요? 윤영숙, 그렇게 행실 똑바로 하고 살았으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만해, 당신. 뭘 그만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아버지 죽은 거야. 나만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만 그렇게 내쫓지 않았으면 오늘 그런 길은 안 났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그만해요, 좀! 무슨 짓이야? 아직 아버지 체험도 쉽지 않았어! 너 똑똑히 들어. 네가 지은 업보 희경이가 받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해. 누나! 근데 뭐야? 사두누른이 돌아가셨는데 왜 여태 나한테도 연락이 없어? 무시하는 거지, 어? 와봤자 수육이나 축내고, 어? 사람들 수준이나 확 끌어내릴 텐데. 뭐야? 아, 생각할수록 기분 더럽네. 그러니까 뭐야? 난 사두누른 치지도 않겠다는 거 이거 아니야? 딱 그거지. 어.
아유, 시끄러. 아, 뭐야, 먹던 숟가락으로 더럽게. 안 봤지? 아줌마 전화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시끄럽다니까. 다녀올게. 많이 늦진 않을 거야. 어디 가세요? 희경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백두에 당신이 한 짓이 맞다면 나 당신 용서 못할 것 같다. 자, 도희 너도 같이 갈래? 박 회장님이 너 많이 이뻐해 주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 같이 인사드리자. 뭐하러요? 아직 회복도 안 되네. 그런가? 그럼 나중에 기회 봐서 휴경이랑 같이 직접 인사드려. 아니요, 저도 갈래요. 도희야. 주는 버릇은 여전하네요. 오해를 막을 수 있는 건 믿음뿐인데 아쉽네. 곱게 밥이나 한 끼 먹고 갈 것이지 무슨 술까지 마시고 술주정이냔 말이야. 천박하게 두 번 다시 우리 도희 찾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살면서 많이 힘들 것 같다. 나 있지, 백두희로 살아보려고 해야 할 일이 있거든.